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매누아 영성련은 윤다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적 전도로 말씀에 낚이게 하라. 프로페릭 에반젤리즘. 그래서 PE 예언적 전도로 말씀에 낚이게 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 꿈에 참으로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큰 대야, 지금은 좀 이렇게 무슨 마켓 같이 보이지만 큰 대야에 점점 살아있는 송어가 세 마리, 그다음에 10마리, 뭐 50마리, 100마리 막 생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송어들은 살아 움직이고 너무나 많아서 결국 이런 그 대야를 넘어서 밖으로 밀려나갔고 나간 송어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우리 손자 손녀까지 다 해서 그 송어를 잘 구워서 뼈를 발라서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그 살아 움직이는 이 송어들이 큰 대야에 점점 살아나는 이 꿈은 정말 아주 신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제가 갖게 했습니다. 꿈을 깨니 아, 이 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생선, 그리고 또 대야에 이렇게 송어가 막 트라우트가 생기는 꿈을 꾸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는 어떤 어부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죽어가고 있고 허물어지고 있고 가정도 그리고 비즈니스도 아주 어려운 상태에 정말 이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싶을 때어그 미래도 막연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있는 그들에게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래서 그렇게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대야에 막 송어가 살아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저는 그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까요? 그랬을 때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나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부모의 사랑이겠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으로.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큰 형의 마음으로 갖고 가면 정지하게 되고 믿지 않는 것을 정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판단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야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지, 그 형은 어땠습니까? 지금 와서 무슨 잔치도 베풀어주고 뭐 그러냐. 그러고 여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뭐 돌아오는 것이 없고, 나가서 저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아버지가 왜 저렇게 잘해주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랄 때는 부모의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키 워드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돌아오는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전도할 때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수를 늘리겠다. 뭐 전도를 해서 내가 뭐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그것보다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정말 누가 도와주는 그 하나님도 없는 고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아주 키포인트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저도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의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이다라는 그 사랑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자식 중에 잘 되는 자식보다 안 되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퍼주고 싶고, 뭐,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이거는 뭐라 그러고 허락받은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딸과 아들이, 시집장가 가고 나면 그냥 집에 와서 뭐라도 하나 더 들고 가려고 우리 아들은 막 휴지까지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아, 저렇게 훔쳐가나. 그러고 마음이 아니고, 아, 더못 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 더못 줘서 안타까운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잘 믿고, 잘, 생활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가정 이루면서, 이렇게, 걱정할 것 없는 자녀로 가정을 이루고 가는 자녀들보다도 뭔가 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 농부들이 일을 할때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포도원 밖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그 진짜 불확실성 속에 있는 그 자녀들도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눈물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분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눈물을 흘리고 장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한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봤고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에게 신랑이시니까 내가 신부니까 신방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저에게 갑옷을 전쟁터에 나갈 갑옷을 입혀주시면서 나도 그 신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그 남은 사람들까지 구원할 때까지 나는 쉴수 없다 하면서 사랑하는 신부여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어디로? 그러니까 1등병을 구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가보자. 함께 전쟁터에 가보자. 그래서 저는 로맨틱하게 신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면하고 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온몸에 갑옷을 입혀주고 전쟁터로 가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그 신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처음에 브라이드라고 하는 그 성서 연구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말씀으로 신부들을 신랑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리고 멋있는 분인지 꼭 필요한 분인지 네가 중매서라. 그래서 저를 중매장이로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안 해도 되죠. 네, 꼭 이거를 해서 저는 뭐 생계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 잠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장사를 해도 잘했고 그리고 신학대학 가서 교수를 해도 잘했을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창의적이고 부지런하고 조직적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당신은 살아남았을 사람 같다. 뭐 예술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고 소설가가 됐어도 잘했을 것 같고 비즈니스에서도 아주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을 낳는 업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라. 말씀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중매서도로 저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하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부요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를 갖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전도의 열정이 결코 생길 수가 없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렇게 판단하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서 한 영혼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한 명의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때까지 아버지의 눈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기프트를 넣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도의 키포인트는 복음에 낚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낚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때 거기다가 낚싯밥을 놓잖아요. 그 낚싯밥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휴지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로 나눠주면서, 거기에 교회 지도도 해놓고 전도를,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던졌을 때 그게 미끼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과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꾸 접근해 가기 때문에 낚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전도할 때 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친절하게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을 열게 하겠다. 네, 그것은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계 전도처럼 진짜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던지는 낚싯밥은 복음이고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4살 때이 말씀에 낚였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딸과 함께 이제 제가 유치부 선생이었는데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유치부에게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저기 설교죠. 유치부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몇 명의 그 유치부들을 앉혀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우리 딸의 마음속에 탁 박혔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엄마, 나는 우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딸도 그렇게 낚였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도 저의 조카가 막 달려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여튼 그 말씀에 움직여서 지금은 또 목사가 되고 딸은 선교사가 되고 그때 결단해가지고 평생을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는 그렇게 딸이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고 4학년 때 성경 전체를 열어서 뭔가 그 전체 흐름을 알고 성경을 그때 다 읽고 하는 그렇게 그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4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도대체 그 4살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저 사람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 액면 그대로 말씀을 그 낚싯밥에 줘서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이 고기들이 낚이게 되는데, 저희 딸은 그 말씀에 낚여서 평생을 그 중동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처럼 예언적 전도란 무엇일까? Prophetic Evangelism. Prophetic Evangelism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언적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예언적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저 사람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심. 야, 저 사람이 아프다. 저 사람이 무당이다. 저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이 됐다. 하는 것들을 다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에 있을 때 다가가서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이 된것 같은데 제가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기도해줘라 이랬을 때 다가가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언적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전혀
그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은 이 예언적 복음 전도를 갖고 들고 나가서 그냥 소시로 이렇게 낙지밥을 던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에반젤리즘을 하기에는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럴 때 말씀을 개인화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개인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파는 판매원이 들어오면 판매원의 눈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화장품을 다 팔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유, 사모님은 그 눈을 조금 브라운으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것만 바꾸면 얼굴이 확 살아날 텐데 하고 가면 그 상법에 우리가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아이라인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개인화하라 그럴 적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부 개인 개인에게 합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군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가난한 것이 부요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라고 합니다라고 말씀했을 때그 사람이 탁 튕기면서 나는 그 말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개인화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 너무 근심이 많군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걱정은 하루만 해도 되죠. 오늘 걱정한다고 뭐 내일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하루만 걱정하시면서 오늘 하루만 충분하게 아니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근심이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개인화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분에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가가라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근심이 있고 불안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가가서 말씀을 개인화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경 전체를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알린다든지 구원의 도리를 알린다든지 그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낙싯밥을 던져서 그들이 낙싯밥을 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굉장히 들어가다 보면 그 깊은 산중에서 막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약 2000을 뽑아다가 그것을 제가 낙싯밥처럼 무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보약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저녁에 잘 때마다 낭독하고 듣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그 말씀 보약을 듣다 보면 자기 안에 낙싯밥이 든든히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그 고기를 잡아 사람을 나는 그 어부가 돼야 되는데 낙싯밥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그물이 있다든지 낙싯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뭐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푼다든지 그래 가지고 전도한다는 건그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니?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을 던져야 돼요. 낙싯밥을. 그래야 그 낙싯밥이 생명이 있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박혀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전도의 기술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주 단순히 말씀을 많이 외워서 그냥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 아픈 사람이 올 때에도 이 말씀 보약으로 그에게 처방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낚싯밥을 던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내 친절 갖고 하겠다. 내가 사랑 갖고 하겠다.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쳐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삐지고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전도한다는 건 우리가 전도할 때 확실한 낚싯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선포해야 돼요. 던져줘야 돼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딱그 말을 전했을 때그 사람이 속에 깊이 생각하는 거야. 정말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이 떡보다도 다른 생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낚싯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가서 제가 말씀 보약 2천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아침마다 하다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약을 읽기만 해도 있던 혹이 없어지고, 그리고 무슨 하여튼 그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 보약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불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분이 잘때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 염려하지 말라, 고치시리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주제별대로 글을 읽어주면 아이들에게 처음에 어렸을 때 동화를 읽어주면 스스로 그냥 살며시 잠이 드는 것처럼 말씀 보약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말씀에 딱 그들의 긴장이 풀리고 그 아픔이 풀리면서 아주 단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약을 여러분들이 입에다 아주 무기로 암송하시면서 이 전도를 위한 낚싯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그 십자가 없이 살고 구원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가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갖고 말씀을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아주 단순하게 지금은 전도할 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에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누아 여름 계절 학교입니다. 주제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선물들. 제가 강의하고요. 7월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5번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 회비는 21,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1,000원 플러스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1,000원을 이렇게 꼭 붙여주셔야 다른 헌금들과 이렇게 비교가 구별이 됩니다. 제가 이 계절 학교를 하면서 21,000원을 받는 이유는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회비를 내고 들어왔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뭐 이렇게 뭐 후리로 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뭐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의 표시로 저는 이렇게 얼마간이라도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회비를 정했습니다. 이 회비를 입금하시는 분만 제가 암호를 드리고 여러분이 주소에 들어와서 신청하고 그 암호를 적으면 금방 허락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레로 여러분들이 그 회비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불, 30일불, 40일불 끝에다가 일불을 붙이면 여름 계절학교 등록금인 줄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나목 북자료실에 들어가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그리고 그림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 그림도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10장, 한국에서는 5장을 구입할 수 있는데 상세한 그 설명이 유나목 북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동안 유나목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핵심적인 그 전도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